민주당 곳곳에서 이명박, 박준영이냐 임혜수입니다. 자, 임박노 아실 겁니다. 임혜숙, 박준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최소 1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신문계에서도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면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는 냉정하게 이번에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한 1명 이상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민주당에는 더 민초라고 있죠. 초선 의원들이 모여있는 80여 명, 81명 예, 모여있는데 그중에 40여 명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임박노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 후보자 3명을 모두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청와대에 아마 전달이 됐나 봅니다. 이 고위급 참모들이 논의를 했다는 기사 아침에 동아일보에 나왔고요. 이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들의 요구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결정한 거다. 이재명 기자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지금 대통령과 송영길 지도부가 새로 만나게 돼 있죠. 그저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테고 아마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임박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새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서 아마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오늘까지 여러 의견들을 듣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초선들의 반란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던데, 전 초선들이 이렇게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또 재선 의원과 또 송영길 대표가 만났을 때도 재선 의원은 여러 명이서, 장관 후보자 그대로 임명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를 또 제기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도 사실상, 화답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국정을 청와대 중심이나 당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진퇴양난이라는 느낌보다는 당 지도부에게 오히려 초재선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거를 이제 내일 어떻게 관철시켜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박노란 세 분의 장관 후보자가 그럼 과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던 29명의 장관들보다 더 하자가 많느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흠결이 있었지만 다 통과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더 특별히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당이 이런 목소리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4.7 재보을 통해서 민심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당은 청와대는 어쨌든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당은 이제 그 임기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5년이라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목표인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오히려 당의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다음 선거에 당이, 당 중심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뭐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도 지금 당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청와대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도부 송영길 대표는 뭐 취임해서부터 당의 목소리 내가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대표 지휘부한테는 지도부에게는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아까 어제 저희 메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대 3대 3대 1의 싸움이다. 뭐냐? 임기가 1년 남은 청와대와 임기가 3년 남은 이 여의도 권력 간의 이 미세한 당청 관계 이런 걸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대 1의 싸움이다. 3명 다 밀고 가겠다는 청와대와 한 명은 낙마시키겠다는 초선 이 민주당의 목소리가 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분석이 어제 참 좋아서 제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이런 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이 세 명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 지난 월요일 날 특별연설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제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임명 강행이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건데 끌어다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해서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대통령이 세 명을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지금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건데 어떤 청와대든 그렇게 하는 청와대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 듣고 하죠. 아마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이 사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하자, 지적된 문제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의무가 당과 청와대에 생긴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잘 듣고 야당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결정을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초선들의 이 반란, 친문 진영 반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선들이 군사작전하듯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셈이다. 아무런 논리 없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 대통령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자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선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야권 의원들 제가 야당 출입을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 민주당은 민주가 없다.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반란이라는 표현을 뭐 언론에서 쓸 만큼 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안에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1년과 3년에서 숨은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뭐 초선 오적이라고 또 초기에 진압당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청와대와 지금 당이 부딪히는 게 시작이 제대로 되면 어느 한쪽이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다 너무 크게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거기서 아쉬운 거는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요즘 보면 이 리더십에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땐 회피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예요. 이 중에서 세 명 중에 뭐 어떤 분이 낙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부담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아, 왜 이거를 이건 이렇게까지 여지껏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이 피해 다니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도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진짜 한 15초만 그러다 15초 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찬하 대변인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송부를 14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청문회법상 대통령의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지 그걸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죠. 저도 네. 15초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넘어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내일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청 갈등 뭐 불씨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민의힘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나경원, 이준석 원외 인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죠.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길리서치가 했는데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기자님 이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초선과 중진들 저도 당대표 선거 뭐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친구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격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박계 비박계 뭐 개파 싸움은 있었지만 친구 갈등은 갑자기 왜 나온 거고 원외 인사들은 왜 이렇게 또 활동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또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개파 갈등보다야 친구 갈등이 훨씬 더 좀 건전한 정당 내에서의 논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려면 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초선 내지는 청년들 중심이 돼서 당을 쇄신해보겠다 이런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김웅 의원 등이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 등등이 합류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초선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는 건 참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네. 초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30, 40대 젊은 층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하나의 변화의 계기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의 어떤 방식에서 지금 당심이 70이고 여론조사 30인 그런 구조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그 구조라면 사실은 젊은 층의 초선들이 어쨌든 중진을 돌파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당심 50,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좀 룰을 바꿔서 좀 그들이 더 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국민의힘에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권 내용도 더 많이 알아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음 이슈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